금번 추경 예산안은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으로 인해 위축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시민의 불안감과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긴급하게 편성된 사항인 만큼 임병택 시장님께서 직접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시겠습니다. 임병택 시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53만 시흥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정 발전을 위해 언제나 노고가 많으신 김태경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먼저 코로나19 여파 속에서도 시민 안전과 복지를 위해 의정활동에 헌신하고 계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현재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누적 확진자가 51만 명을 넘어섰고 시흥시도 지난 2월 9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현재까지 총 7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상황입니다. 온 시흥이 한마음 한뜻으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힘쓰고 있지만 예측하지 못한 감염병 확산은 지역 경제를 위축시키고 평범한 시민의 평범한 행복조차 흔들고 있습니다. 개인이 감당할 수 있는 고통도 한계치를 넘어서고 있으며 비상상황은 장기간 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시흥시는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고 코로나19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피해가 큰 계층에 집중지원을 중점으로 한 제1회 추경예산을 긴급 편성한 바 있습니다. 이는 정부의 선별적 복지기조에 부응하는 것이고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과 연대한 보편적 지원도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시는 더 어려운 소상공인, 자영업자, 임시직 근로자 등에 대한 긴급생활 안정자금을 지원한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러나 30일 문재인 정부가 역사상 처음으로 전체 국민의 70%에 재난대응 긴급생계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함에 따라 시흥시 역시 선별적 지원을 보완한 보편적 지원으로의 확대가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이미 도내 모든 시군이 재난기본소득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흥시는 이러한 정부 기조에 발맞추고 연대와 협력을 통해 코로나19 극복을 함께하는 시민을 응원하기 위해 모든 시민에게 10만 원씩을 지급하는 시흥형 재난기본소득을 포함한 긴급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이지만 비상시국인 만큼 모든 재원을 민생안전에 사용하고자 가능한 재원을 총동원했습니다. 필수경비를 제외한 금년도 모든 세출사업을 최대한 감액하여 조정재원을 마련하고 자녀 순세계 잉여금과 의존재원 등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무엇보다 한시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시흥형 재난기본소득은 단순한 현금복지가 아니라 경제적 활성화 효과까지 고려한 필수적 결단입니다. 시흥형 재난기본소득 10만원에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10만원을 더한 20만원이 시민의 경제적 어려움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얼어붙은 경제의 불쏘시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수정 예산안은 당초 예산 1조 6,387억 원보다 1,001억 원이 증액된 1조 7,388억 원이며 재난관리기금 100억 원의 활용을 통해 총 1,101억 원의 재원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사업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로 흔들린 시민생활 안정을 위해 시흥형 재난기본소득 480억 원, 시흥형 긴급생활안정자금 250억 원, 아동양육 한시지원비 124억 원, 긴급복지지원사업 31억 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일자리 창출 및 서민경제회복을 위해 시로 1,100억 원 추가 발행 예산 62억 원, 시흥형 일자리은행제 31억 원, 일자리 드림사업 65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 아동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저소득층 생활지원비 58억 원, 어린이집 운영 한시지원 6억 원, 외국인 아동보육료 지원 5억 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자립지원 확대를 위해 전통시장 및 지역상권활력사업 5억 원, 창업기업 지원사업 5억 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400억 지원예산 4억 원,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83억 융자 지원 2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염병 대응과 방역 체계 강화를 위해 입원 격리자에 대한 생활지원비 11억 원, 코로나19 감염증 긴급대책비 9억 원, 음압 특수구급차 및 선별진료소 엑스레이 장비 지원 3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태경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은 시민의 일상을 제자리로 돌리기 위한 작은 희망이자 숨통입니다. 추경이 신속하게 추진될 경우 당장의 생계가 걱정인 시민의 불안을 돌고 풀뿌리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이 더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흥형 긴급생활안정자금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의 위기 극복에 큰 힘이 될 뿐 아니라 보편적 지원으로서의 시흥형 재난기본소득은 내수경기 회복의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이번 추경은 시작일 뿐입니다. 시흥시는 앞으로도 민생을 회복하는 모든 정책수단을 강구하고 지원체계를 끊임없이 발굴하며 시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의 조기 극복을 위해 전폭적인 지지와 노력을 쏟아주신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이 차질 없이 통과되어 시민에게 실질적인 힘이 되어드릴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코로나19 현장에서 방역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분들, 자가격리를 버티며 고군분투적인 분들, 기부와 봉사를 통해 함께의 가치를 보여주고 계신 모든 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